이번 단원에 배운 많은 동물들 기억나나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동물 혹은 내가 알게 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로봇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을 알아볼까요? 첫째, 개의 특징을 활용한 크랩스터가 있습니다. 6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헤엄을 칠 수도 있고 바닥을 걸어다니면서 해저를 탐사하는 로봇입니다. 다음은 치타 로봇이 있습니다. 치타 달리는 모습을 참고한 건데 재빠르게 다리를 달릴 수도 있고 이 눈에는 라이더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가기도 한답니다. 그럼 직접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로봇을 설계해 볼까요? 먼저 로봇의 종류를 정해야겠죠? 바다나 달을 탐사하는 로봇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구하는 로봇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은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바닷속을 잘 헤엄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동물로부터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두운 바닷속을 잘 볼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을까요? 헤엄을 잘 초야하고 다른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 선생님은 거북이가 생각납니다. 네 개의 물갈퀴를 활용해서 헤엄도 잘 칠 수 있고 그리고 딱딱한 등껍질로 다른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그래서 거북이의 특징을 이용한 로봇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선생님은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닷속에서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멋진 카메라는 그리고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딱딱한 물체를 이용해서 등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급한 상황에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 부스터 기능을 추가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로봇을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을 사용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우리 생활이 편리해질 거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 로봇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곳에 갇힌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로봇을 활용하여 로봇 설계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악군 선상공과